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앙상블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학습과 관련돼서 요즘 많이 부각되는 모형 중에 하나가 앙상블 모형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또는 기계학습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여러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앙상블 모형에서 중요한 것은 배깅, 부스팅, 랜덤 포레스트가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으로는 배깅이나 부스팅이나 랜덤 포레스트가 각각 1교시로 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앙상블 모형이라고 나오게 되면 배깅, 부스팅, 랜덤 포레스트가 반드시 기술되어야 되고요. 각각 따로 나오게 되면 이제 각각에 대한 키워드를 적절하게 이제 구성해야 되겠죠. 앙상블이라는 것은 그 통일이나 조화라는 뜻입니다. 어울림을 말합니다. 어울림. 앙상블이라는 의미 자체가 어울림을 말합니다. 이걸 잘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송통신대학교의 학부교재,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학부교재를 제가 찾아보니까 좋은 정의가 있더라고요.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예측 모델을 생성한다. 즉, 데이터로부터 일단 예측 모형을 먼저 만든다는 거고요. 이러한 예측 모형에 대한 예측 결과를 종합해서 모형을 또 종합한 다음에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 결국 어울림이나 조화로 가는 거죠. 여러 개의 모형에 의해 결과를 종합하여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즉, 기계학습의 핵심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모의고사는 이미 여러 번 나왔고요. 기출도 계속 반복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중분류자 조합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배깅과 부스팅이 있고요. 그 랜덤 포레스트는 배깅의 개념에다가 이미 선택 키워드입니다. 배깅, 기본적인 배깅 알고리즘에다가 이미 선택이라고 하는 랜덤 셀렉션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부과한 게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자, 하나씩 보죠. 먼저 배깅부터 보겠습니다. 배깅은 브레이먼이라는 학자가 만들었습니다. 1996년에. 당연히 뭐 분류 앙상블이라는 종류고요. 부트스트랩 어그리게이션의 어그리게이팅. 어그리게이팅의 주말입니다. 부트스트랩이란 말이 나오죠. 계속 키워드가 배깅을 설명하다 보면 부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부트스트랩이 기반이 됩니다. 부트스트랩부터 보고 갈게요. 부트스트랩이라는 것은 원본 데이터에서 중복을 허용하는 무작위 N개 데이터 추출하는 그 일련의 과정, 즉 과정으로서 만들어진 그 집합셋, 요 전체를 통틀어서 부트스트랩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원본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N번 반복해서 중복을 허용하면서 N번 반복해서 무작위로 추출하는, 무작위로 N개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을 부트스트랩이라고 합니다. 부트스트랩 어그리게이팅의 준말이라는 게 배깅이고, 부트스트랩이 원본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N개 추출하는 거잖아요. 그걸 뽑은 다음에 모델을 학습시켜 가지고 다시 집계, 어그리게이팅 하는 게 바로 배깅입니다. 그러니까 용어에서 알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를 반복 추출한 다음에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결과를 집계한다. 그게 바로 배깅입니다. 원본 데이터로부터 다수의 부트스트랩 데이터를 추출해서 이때 부트스트랩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추출하죠. 부트스트랩 데이터마다 분류기를 생성한 후 분류기 클래시파이어로 말합니다. 분류기를 생성한 후 다수결을 통해서 최종 예측 모델을 도출하는 앙상블 기법이다.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안정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안됐고 샘플을 여러 번 뽑아서 부트스트랩하죠. 각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결과를 집계하는, 어그리게이팅하는, 이게 바로 부트스트랩 어그리게이팅의 준말인 배깅이라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부트스트랩 과정, 샘플 데이터를 추출해서 데이터 분류기에서 학습과 분류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보팅을 하죠. 다수결 투표를 해서 모델을 이제 가지고 오는 이 단계가 바로 배깅의 단계입니다.
또 이제 하나 알아야 될 수치적 키워드. 백잉은 반복 추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복 추출 방법을 사용한다 그랬죠. 이게 부트스트랩이라고 했어요. 동일한 데이터가 하나의 표본에서 여러 번 추출될 수도 있고 전혀 추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때 각 데이터가 충분히 큰 경우에서 부트스트랩 표본에서 제외될 확률은 36.78%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36.78%. 요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부트스트랩 표본에서 제외될 확률. 요건 사실 잘 공개되지 않은 건데요. 요런 것들을 이제 답안에 쓰면 상당히 좀 매력적이겠죠. 부스팅입니다. 두 번째. 프로인드와 샤파이어에 의해서 1997년도에 개발된 분류항상불 기법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스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다부스트라는 방법입니다. 어댑티브 부스팅이라는 방법입니다. 아다부스트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부스팅은 이게 뭔가를 강화한다는 뜻이거든요. 부스팅 자체는 의미가. 베깅에서 부스트 스트랩을 추출하는 과정은 베깅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베깅에다가 그 추출된 부스트 스트랩을 통해서 추출된 그 결과 셋에다가 확률을 조정하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가중치를 활용해 가지고 확률을 조정해 주는 게 부스팅의 핵심. 과정은 베깅과 같다. 됐죠? 분류가 잘못된 데이터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해서 표본을 재추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분류기라고, 그러니까 그 확률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약분류기를 찾아내고 그 약분류기에다가 가중치를 줌으로써 강분류기로 만드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아다부스트 알고리즘입니다. 계속 어댑티브, 추가하죠. 강분류기로 만드는 작업을. 이 그림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부트스트랩 과정을 통해서 샘플 데이터를 만들죠. 그러면 학습 분류를 통해서 이 과정은 백인과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면서 웨이트 업데이트, 즉 약분류기를 강분류기로 만들기 위한 웨이트 업데이트를 계속 해나가면서 N번을 계속 반복을 해나가는 가중치를 보태주는 이 과정이 부스팅의 중요한 차이점이고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아다부스트는 어쨌든 약분류기를 강분류기로 만드는 게 아다부스트 알고리즘을 많이 쓴다고 그랬고 오분류가 발생한 데이터의 가중치를 반영한 분류기 생성 방식이 아다부스트라는 알고리즘입니다. 가중확률 부트스트랩을 사용하는 표본 추출에 의한 분류기 생성 방식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브레이먼에서 2001년도에 고안한 방법이고 일반적으로 백인과 부스팅보다 좀 더 정확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알고리즘을 거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냐 이걸 보시죠. 랜덤은 이때 랜덤이란 용어는 무작위란 뜻이고요. 포레스트는 숲이란 뜻이잖아요. 즉 무작위 숲인데 이때 숲이라는 의미는 의사결정 트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위 다수의 의사결정 트리가 구성된 거예요. 단일 의사결정 트리 단점인 오버피팅을 해결하기 위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수의 의사결정 트리로 구성된다. 키워드입니다. 브랜던 포레스트는 무작위 다수의 의사결정 트리로 구성된 알고리즘. 포레스트, 숲, 의사결정 트리. 연결되죠? 이 과대적합이라는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과대적합은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잘 안 맞아서 일반성이 결여되는 현상이고요. 참고로 과소적합, 언더피팅은 데이터가 너무 단순해가지고 그 데이터로서 가치가 떨어진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랜덤 포레스트의 개념은 좀 전에 설명드린 그 부분이 대부분 이제 랜덤 포레스트 이해하셨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회귀 분석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데이터 마이닝의 기법 중 하나인 의사결정 트리를 강화한 알고리즘으로 훈련 과정에서 다수의 의사결정 트리로부터 분류 평균 예측치, 다수의 의사결정 트리로부터 클래시파이어를 한 다음에 평균 예측치를 출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예측력을 가진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백잉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수의 트리를 구성합니다. 이때도 백잉을 활용하죠. 부스팅도 백잉을 활용하고 랜덤 포레스트도 기본 뼈대는 백잉이다. 백잉을 통해서 얻어진 즉 부트스트랩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트리 구조로 만든다 이 말이죠. 트리의 랜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샘플의 결과물은 각 트리의 입력값으로 작용하게끔 만들었다는 거고 학습 데이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의사결정 트리 특성상 중간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그 오류가 계속 전파가 되거든요. 오류가 지속적으로 전파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임의성, 랜덤성을 이용해서 그걸 오류가 전파되지 않게끔 끊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백잉의 임의성, 백잉의 그 부트스트랩 과정을 통해서 그 임의성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전체 그림이 랜덤 포레스트의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면 분류 트리에서 분류를 한 다음에 평균 예측치를 보팅을 통해서 파이널 클래스 평균 예측치를 이 부분이 평균 예측치를 도출하게 되는 이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